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기 되게 힘들죠? 맞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정확한 길을 알면 되게 의외로 쉽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기초 영문법을 공부를 할 텐데요. 기초라고 해서 또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또 그래요. 근데 그 기초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 이유는 아주 쉽게 배운다는 점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 그다음에 아주 우리가 흔히 들을 적에 고급스럽다고 말하는 거, 누구나 일정한 수준이 돼야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법들을 아주 쉽게 한다고 해서 기초용법이요. 수준이 낮고 모자라고 낮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는 미국 현지인들 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 쓰는 아주 좋은 문법과 아주 좋은 말들이요. 잘 따라오시면은 그 레벨에 맞는 영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기초 영문법이라고 해서 그글 배우는 레벨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배우는 거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뭐뭐 는 것과 똑같은 말이 영어에 있어요, 없어요? 또이 와중에 없다 그러면 곤란해, 지금. 있으니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공부하다만 하기 너무 지쳤대. 그동안 우리 스터디는 했잖아. 리슨이라는 말은 스톱시 했잖아요. 이제 지쳤던 얘기야. 나도 한 번쯤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이제 오늘 2, 30분 수업 끝나면요. 나도 한 번은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수업 끝나면요. 나도 이제는 일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만나는 것, 찍는 것, 가르치는 것, 쉬는 것, 월급 받는 것, 이제 그런 말 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도.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뭐 는 것과 똑같은 말 영어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단히 짧습니다. 한국말처럼. 영어에 뭐라고 있냐면, 요런 단어로 있어요. 읽기에 to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짧죠, 그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보면 똑같아요. 내 친구 중에 제임스라는 애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는데 가끔 한국에 와서 어학당 다녀요.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맨날 놀러 다니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애 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맨날 놀아요. 맨날 노는데 내 친구 제임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똑같은 얘기야. 제임스 얘기 잠깐 할게. 제임스가 고깃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공부 되게 안 하게 맨날 노는 애인데, 제임스가 뭐냐면, 여기 불고기 2인분님 계십니까? 이런 애 있어요. 맨날 헛소리 하고요. 헛소리. 그다음에 그 뭐지? 하여튼 이상한 얘기 하는 애 있어요. 걔가 걔 입장에서 볼 때, 걔는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이거 태어나서부터 걔 나이 될 때까지 이 말만 했다니까. 걔는 투를 잘 알아요. 근데 걔 뭐뭐 는걸 알아요, 몰라? 잘 모르죠. 내 친구 미국 친구 제임스가 이 투라는 말을 한국말에서 잘 쓰고 싶어요. 그럼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뭐뭐 는 것이라는 사운드에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마지막 포인트 찍습니다. 투, 뭐뭐 는 것, 부정사, 단어 개수나 단어 뜻이 너무 많아서 대단히 부정확하다. 그래서 부정사라 그러는 거야. 개수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뜻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정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to 다음에 쓸수 있는 동사의 개수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to 변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뭐라 그러죠? to infinitive라 그러죠. infinitive가 가진 뜻이 뭐예요? 무한한, 끝이 없는, 경계선이 없는이죠, 그죠?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다 계통의 뜻이 아니라는 것잘 적응해 놓도록 하세요. 다음에 이제 우리 영어 잘하고 싶죠, 그죠? 몇개 옮겨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찍어요. To go 해석하세요. 어떻게 돼요? 가는 것. 혹시 길 가다 미국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 해요. To smile.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미소 짓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to가 이거 말고 앞으로 이제 뒷 강의에 계속 나오겠지만은 다른 뜻들이 있어요. 이거라도 잘 알아야 그 뜻을 정확하게 구별하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to 부정사 설명했어요. 그 다음 파트에 뭐할것 같아요? 문법 배웠어요. 내가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영어할 수 있는 티를 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글 쓰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다 집어넣나요? 이제 문장 안에 집어넣어 볼 거란 얘기예요. 문법 기껏 배웠는데 이거 써서 말 못해요. 문법 기껏 배웠는데 이거 배워서 문장 못 써요. 아무 소용 없죠? 아무 소용 없죠? 그 다음 파트는 뭐죠? 얘를 직접 문장 속에 집어넣어 보는 게그 다음 파트가 되죠, 그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파트에서는 이걸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